산화봉이나 삼매봉 같은 도심 속의 공원들로 산책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시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곳인데 문제는 이 안에 사유지가 많다는 겁니다. 2년 뒤부터 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이 허용된다고 하는데 난개발의 표적이 되면 상당 부분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왕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른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산책 코스로 유명한 산화봉 공원. 밤낮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1962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50년이 넘도록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공원 일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땅 주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공원 전체 면적의 절반가량이 사유지지만 아직까지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세 번, 네 번 오는 곳인데 이거 여기 못 다닌다, 못 돈다, 딱 길 막히면 안 되죠. 제주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에 포함된 공원 42곳 가운데 사유지 면적은 460만 제곱미터로 전체 도시공원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유지를 사들일 예산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유지 매입에 6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올해 확보된 예산은 100억 원에 그쳤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하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계획인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도시공원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도시공원이 개발의 표적이 될 것이라며 반발에 나섰습니다. 도심 난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건축행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도민들이 불편한 상황에 더 큰 불편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좀 판단이 되었습니다. 공원 지정이 풀리는 기한이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심 난개발을 막고 공원을 지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